옛날에 밥 먹을 때는 경기 어떤 게 농대 하자 카메라 여기 계속 보시는 건 아니시죠? 이만규 이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념, 지역, 빈부 등의 사회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시작은 사회와 불평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걸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협약이 국민통합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역협의회는 첫 회의에 논의될 안건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 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항공 물류가 가능한 신공항 건설로 배후산단을 비롯한 지역 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과 광주에서도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0, 70년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을 여는 그런 방안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김한길 위원장님은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갈 때 첫 인터뷰를 한 분이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그때 KBS였죠. 김한길과 함께라는 MBC 1시간짜리 단독 인터뷰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이 MBC에 MC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검사 그만두고 나이 40대 초반에 첫 이제 인터뷰 석상에 나간 게 위원장님인데 한 시간 한 10분 동안 실수 없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정치 출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일거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과 광주에서 원동력은 하늘길을 여는 그런 방안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김한길 위원장님은 한 분이 김한길 위원장님 그때 KBS였죠. 그때 김한길 위원장님이 MBC에 MC를 했고 인터뷰 석상에 나간 게 위원장님인데 한 시간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
하면서 단장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홍준. 우리가 젊은 날에 정기 입문을 앞두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기억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또 20여 년 동안 각자의 당에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그때 김학룡과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제 인물의 모델이었다고 해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의 시도민, 시도의회와 업무 협약을 추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와 통합 과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덕분에 위원들께서는 통합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보내 주실 것을 그래요. 오늘날 우리 계약 그 속에는 여전히 이념과 지역, 빈부, 젠더. 예, 위원장님과 시장님, 의장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시 내려주세요. 그러시. 이상으로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먼저 강영욱 위원이십니다. 3월 21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임상길. 김선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장 김인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동일합니다. 위추장 송준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이십니다. 위추장 장혜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